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남을 낮게 여기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익에만 몰두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나의 주변과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욥의 발언들을 반박하며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의 발언들을 곡해해서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욥의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욥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욥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리고 짓밟고 자신에게 이로운 대로 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말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의 말로 칭찬해 줍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의 상황과 형편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욥은 지금 고난에 빠져있고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상황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토해내듯 기도하고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해서 엘리후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낮추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7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당대 최고의 의인 욥을 엘리후는 철저히 모욕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했지만 욥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와는 정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에 누군가 얄밉거나 질투가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나쁘게 전달하고 나중에는 하지도 않은 말들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험이 있거나 반대로 그렇게 오해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가 그리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대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불만과 불평,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아닌 타인에게 원인을 찾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불편한 마음과 관계에서 내 잘못은요 빠져있고 모든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타인의 잘못이라 믿게 됩니다. 타인에게 잘못을 전가시키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짓고 나중에는 그 누군가를 욕하게 되고 관계가 풀 수 없을 정도로 얽혀버리는 것이지요. 앞서 읽었던 7절, 8절의 말씀에서 엘리후가 욥을 욕되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꼬여버린 관계는 풀 수 있을까요? 예, 풀 수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원인을 찾아보면 됩니다. 왜 갈등이 생겼을까? 나에게 타인에 대한 편견이나 미움이 없었을까? 있었다면 왜 무엇 때문에 나의 마음이 불편했을까? 나로부터 원인을 찾다 보면 분명 그 갈등에는 아주 작은 미움, 오해의 조각이 나의 마음을 상처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주 작은 조각이 큰 구멍을 만들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연습하냐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깊숙한 부분까지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구하는 기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엘리후는 반복해서 내 말을 들어달라, 내 말을 들어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스쿠버 다이빙 해보셨나요?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과정은 꼭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봅시다. 처음에는요 아주 예쁜 물고기들이 보이겠지요. 상황과 환경에 몰두되고 집착해서 보이지 못했던 주변의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형색색의 산호초가 보이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깊은 물속에서 고요함을 느끼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꼭 이와 같습니다. 깊이 내 자신의 내면을 묵상하며 내 마음에 걷어낼 것들을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 자신만 남아있을 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맞다,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틀리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은 충분히 듣지도 않고 자기 의견과 다르다면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무시하고 편견을 갖는 것은 폭력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이웃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오늘 엘리후처럼 욥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을 통해 높이려는 대상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겸손한 언행으로 하나님을 먼저 높인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으로 격려받고 사랑받은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들은 참된 위로 가운데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신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히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당신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오늘도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서원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라 매번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기독교인의 가면을 쓰고 나의 형제를 자매를 시기하고 조롱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합니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각자의 욕심과 욕구로 가득 차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자리가 없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